자, 네, 지금 민호 이제 거기 가야죠. 민호 상담하러 거길 갑니다. 그런데 이번 어떻게 만난 거야? 어떻게 약속 잡은 거야?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. 거기서 직접 정성스럽게 또 한 글자 한 글자씩 작성해서 신청했더니 받아주신 거야? 오, 됐네. 아, 진짜로? 여기? 이 건물. 이 건물이야?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내가 평소에 고민인 게 있거든? 이게 마술사라는 직업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활발하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잖아. 그치, 그치. 근데 내가 평소에 내성적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뭘 못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번 바꿀 수 없을까를 생각했었어, 이번 여행을 통해서. 그래서 밝고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. 예를 들면 개그맨 분들 있잖아. 그분들한테도 뭐 내성적인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을지,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바꿨는지. 뭐, 너 되게 그럴싸한데. 사람들 앞에 쓰는 거?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학생들이죠? 네. 간단히 제가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을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? 아무래도 무대 위에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좀 밝은 모습으로 있고 싶은데,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이제 시선들이 나한테 꽂힌다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압박감?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상담 심리학 교수 된 걸 고마워해야 돼요. 옛날에 다 쓰면 말을 빨리 하라고 씨! 이렇게 답답하게 했어요, 솔직히. 저 성격 급해요. 네.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,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거든요. 잘해야 되는 중압감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 어머니나 아버님, 때로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본인이 딱 했는데 예이! 저거 봐! 미는 봐! 미는 봐!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창피해요? 안 창피해요? 창피해요. 창피해죠. 네. 그럼 뭐냐면은, 아, 내가 무대에 올라갈 때 틀린 대답을 하면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어.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? 좀 못하면 어떡하지? 안녕하세요. 장민우입니다. 이러도록 하겠습니다. 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관객이 무서우면 되나요, 안 되나요? 안 돼요. 그러면 관객이 편안하면 말을 안 떨거든요. 네. 그럼 뭐냐면요, 말을 잘하는 방법보다도 뭐 먼저 해야 돼요?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. 저도 많은 배역을 받았는데 NG왕이었어요. 특히 저 MC 잘 봐요. 근데 꽁트나 배역 맞으면은 그러거든요.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말을 안 떠듬잖아요. 그래서 먼저 자신감이에요. 지금 민우 씨는 따라할게요. 나를 믿어야 한다. 우리 세 명 따라할게요. 나를 믿어야 한다. 저를 믿으란 얘기예요. 자기 자신을 믿으란 얘기예요. 저는 저를 평소에 막 갈구거든요. 좀 다그치거든요. 넌 왜 그래? 그러면 안 돼. 더 잘해야지 하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고 그 말씀이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. 네. 평상시에도 혹시 민우 씨랑 얘기할 때 네. 단답형으로 얘기하나요?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? 단답형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네. 뭐 밥 먹었어?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한 1, 2, 3 있다가 아, 맞아요. 이렇게. 솔직히 재민이 말해줬던 것처럼 네 아니요, 네, 이런 이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민우 가끔 제가 고구마라고 놀리고는 하거든요. 네네네. 어때? 민우야, 맛 어때? 맛있다. 뭐야? 좋아? 콜? 화이팅. 오케이, 콜? 누군가 물어볼 때 말을 짧게 하는 거는 사실은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단어법이거든요. 귤 하면 뭐가 떠올라요? 그
주황색. 주황색. 마술하면 뭐가 떠올라요? 모자. 모자. 문장 완성력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럼 마술하면 뭐가 떠올라면은요. 나는 모자가 떠오릅니다라고 해야지 정답인 거거든요. 아, 네. 귤이면 나는 주황색이 떠오릅니다. 왜? 아, 맛있으니까요. 왜 까서 먹으면 크, 이게 문장 연습력이거든요. 아, 어렸을 때 뭐 할 때 뭐가 필요할 때 모자, 주황색 이래, 아, 이게 훈련이 됐을 지가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. 그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소통이 됐거든요. 그래서 민우 씨는 자꾸 연상을 시켜야 돼요. 많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많이 안 썼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마술은 어때요?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. 마술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, 싫어하는 거예요?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마술한 지 몇 년 됐어요? 4년 된. 언제까지 할 거예요? 그만둘 생각 없어요.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지금 편안하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. 저는 4년 전부터 마술을 했고요. 앞으로 마술을 하면서 마술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. 누구보다 정상에 있는 넘어올 수 없는 마술사가 네. 되고 싶어요. 이럴 때 박수 한번 줘요. 자, 제가 지금 내 이름은 권영찬입니다. 좀 답답해요, 안 답답해요? 다른 두 학생에 비해서 말을 안 해서 씹어먹어요. 아, 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하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복식호 배웠어요, 안 배웠어요? 배웠어요. 그럼 앞으로 딱 이렇게 가. 가. 나. 나. 다. 다. 라. 라. 마. 마. 바. 바. 지금 이 근육이 약간, 안 움직여요. 약간 어색한데? 이 근육이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요. 어색한데 약간? 크게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근육을 거의 많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. 가. 한번 가하고 오랫동안 버텨보세요. 가. 계속 더 크게, 더 크게, 더 크게, 더 크게, 더 크게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아, 우와. 오. 신기하다. 계속 유지가 안 되는데? 아. 이 근육을 다 안 쓰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. 말을 할 때 크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. 그럼 내가 할 때는 일주일 정도만 해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. 오. 민우 씨는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뻔한 대답을 해주진 않았나? 아니면 맨 처음에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. 어떤 말이요? 제 자신을 믿어라. 저는 평소에 제 자신을 다그치는 쪽으로 계속 했거든요. 네. 오늘로 인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. 처음 이야기 시작하기 전이랑 후만 봐도 민우가 되게 많이 바뀐 걸 저희 둘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. 그래서 민우가 일단 나아진 게 첫 번째로 너무 저 이제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다 보니까 네. 이제 되게 기분 좋았고요. 네,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더 민우가 발전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같은 동기로서. 최현우 마술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마술사 되기를 바라고 이거는 부담이고 짐이에요. 목표예요. 네. 네. 응원할 테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갖고 가시죠. 파이팅! 파이팅! 할 수 있죠? 네. 놀랐어요. 저도 지금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입을 지금 별로 안 움직여요.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느끼기도 하고 이번 상담을 통해서 마술사로서 뿐만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.